세븐틴의 보컬팀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초대형 스타디움 앙코르 투어 세븐틴 투어 팔로 어겐 투 인천을 통해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였다. 정한, 조슈아, 우지, 도겸, 승관 등 멤버들은 바람개비, 먼지를 비롯해 작년 10월 발매한 11번째 미니앨범 세븐틴스 헤븐 수록곡 하품까지 다채로운 곡들을 선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르다가 옆을 봤는데 도겸이랑 승관이가 오열하고 있었다며 감동을 전했고 도겸 또한 승관이랑 눈이 마주쳤다며 눈물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슈아는 무대가 끝난 후 가사에 이입이 잘 되었다. 이번 투어는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오사카, 가나가와 등 총 4개 도시에서 총 8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세븐틴의 보컬팀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초대형 스타디움 앙코르 투어 세븐틴 투어 팔로 어겐 투 인천을 통해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였다. 정한, 조슈아, 우지, 도겸, 승관 등 멤버들은 바람개비, 먼지를 비롯해 작년 10월 발매한 11번째 미니앨범 세븐틴스 헤븐 수록곡 하품까지 다채로운 곡들을 선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르다가 옆을 봤는데 도겸이랑 승관이가 오열하고 있었다며 감동을 전했고 도겸 또한 승관이랑 눈이 마주쳤다며 눈물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슈아는 무대가 끝난 후 가사에 이입이 잘 되었다. 이번 투어는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오사카, 가나가와 등 총 4개 도시에서 총 8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